삼성 갤럭시 Z 플립 6의 숨겨진 기능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플립 시리즈에서 불가능한 줄 알았던 덱스 모드. 그런데 플립 6에서는 덱스 모드는 안 되지만 개발자 옵션에 숨겨진 이 기능을 켜면 덱스 모드와 90% 유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작고 접히는 핸드폰으로 데스크탑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플립에서 덱스 모드와 비슷한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트로 보셨죠? 기존의 폴더블 시리즈의 경우 덱스 모드가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서만 가능했는데 개발자 옵션에서 이 기능을 켜주면 덱스 모드가 안 되는 휴대폰의 경우도 덱스 모드와 90% 유사한 PC 모드를 강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갤럭시 Z 플립 6가 된다고 했죠? 사실 이 기능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UI 6.1 이상이면 가능한 기능입니다. 기종에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래 플립 시리즈는 모니터에 HD2C나 C2C 케이블 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도 덱스 모드를 사용을 못하고 그냥 휴대폰 화면이 미러링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 바로 PC 모드 강제 적용을 켜주면 플립 시리즈에서도 덱스 모드와 90%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PC 모드 강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개발자 옵션에 숨겨져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자 옵션을 켜주셔야 하는데요. 개발자 옵션을 켜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려서 휴대전화 정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하고 빌드번호를 7번 정도 연속해서 터치를 하면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다시 나와서 보면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 하단에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옵션에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하단으로 쭉 내리면 알림 중요도 초기화 버튼이 보이죠? 그 버튼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PC 모드 강제 적용이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이 기능은 보조 디스플레이에서 테스트 중인 PC 모드를 강제로 적용하는 거라고 써져 있는데 자세한 기능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이 PC 모드 강제 적용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보조 디스플레이에서 데스크탑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재부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재부팅을 나중에 할지 지금에 할지 물어보거든요. 지금 바로 재부팅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재부팅을 해주면 휴대폰이 재부팅이 됩니다. 휴대폰이 재부팅이 된 상태에서 C2C 케이블이나 이런 HDMI2C 또는 이런 C타입 허브를 이용을 해서 모니터와 휴대폰을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덱스 모드는 아니지만 외부 모니터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알림과 함께 이렇게 덱스 모드 같은 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C 모드 강제 적용의 경우 어떠한 휴대폰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폴드 5, 플립 3, 플립 6, 폴드 6, A35, S22 플러스 노트 9 등등 다양한 휴대폰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확인 결과 원UI 6.1 버전 개발자 옵션에서는 이 PC 모드 강제 적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폴드 5 화면, 이건 플립 3 화면, 이건 A35 화면, 이건 S22 플러스 화면. 이렇게 이번 원UI 6.1이 들어간 폴드 6와 플립 6뿐만 아니라 이전 기기에서도 특히 덱스 모드가 지원이 되지 않는 플립의 경우도 이 PC 모드 강제 적용하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C 모드 강제 적용하기가 있어도 플립 3나 A35처럼 원래 유선 화면 미러링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의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원UI 6.1 이전 버전을 휴대폰인 갤럭시 노트 9에서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갤럭시 노트 9이 원UI 2.5 버전인데 이건 PC 강제 적용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덱스 모드가 안 되는 원UI 6.1 이전의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 옵션에서 PC 모드 강제 적용하기 메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사용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원래 화면 유선 미러링을 지원하는데 덱스 모드를 지원을 안 하는 휴대폰의 경우 이 PC 모드 강제 적용하기를 통해 덱스 모드와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덱스 모드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용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폰을 터치패드로 사용을 못합니다. 덱스 모드의 경우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터치패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플립에서 강제로 PC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 휴대폰을 터치패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단 작업 표시줄이 없습니다. 정식 덱스 모드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플립에서 강제로 PC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 버튼들이 휴대폰과 연계가 됩니다. 정식 덱스 모드의 경우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서 제스처로 설정하든 내비게이션 바로 설정하든 덱스 모드에서는 동일하게 내비게이션 바가 왼쪽 하단에 있었는데 플립에서 강제로 활성화한 PC 모드의 경우 휴대폰 설정과 같이 동기화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활성화하면 PC 모드에서도 내비게이션 바가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만약에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바 대신 제스처를 사용하면 이렇게 PC 모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던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 상단에 타이틀 바가 다릅니다. 정식 덱스 모드 상단에 보면 오른쪽에는 창 최소화, 삭제 등 다양한 버튼이 있지만
강제로 활성화한 PC 모드에서는 마치 휴대폰에서 팝업 창으로 어플을 실행시킨 것처럼 상당 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과 동일하게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창 설정과 관련된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직 플립에는 정식 데스 모드가 없어서 그런지 몇 가지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닫고 사용하면 마우스가 전면 화면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더를 열려고 클릭하면 이게 웃긴 게 이렇게 휴대폰에서 열리고요, 하단에 최근 실행의 버튼을 누르면 이 모니터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덱스 모드의 경우 창을 여러 개로 열어두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창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플립에서 강제로 켠 PC 모드의 경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팝업창 크기에서 이 상단에 이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위에 메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위치에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팝업창 같이 생긴 메뉴를 클릭을 해서 분할 화면으로 어플을 열려고 하면 컨트롤하고 있는 이 외부 화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넘어가서 열립니다. 아무튼 플립에서는 정식적으로 데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잘한 오류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오류를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기 연결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무선 마우스 테스트입니다. 그냥 블루투스 마우스를 휴대폰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플립에서 강제로 켠 PC 모드에서도 마우스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화면이 열려있을 때는 이 강제로 켠 PC 모드에서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휴대폰으로 마우스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플립에서 휴대폰을 닫은 상태로 마우스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이 외부 화면에서 마우스가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립처럼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 휴대폰에서는 덱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면 잘 작동이 되고요, C타입 허브를 이용을 해서 유선으로 키보드를 입력해주면 이것도 역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 연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과 제우스 포터블 모니터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질이나 그런 걸 보기 전에 일단 연결성을 먼저 보면, 일단 일반 모니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모니터에도 당연하게 연결이 잘 되고, 터치가 되는 제우스 랩 포터블 모니터에도 역시 연결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터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해보면 터치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테스터로 넘어가기 전에 화질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삼성에서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덱스 모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WQHD 2560x1440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블락에서 멀티스타를 설치를 해서 외부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표시를 켜주면 그때 4K 60프레임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플립에서 PC 모드를 강제로 켠 경우에는 바로 4K 60프레임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게임은 제우스랩 모니터 연결을 해서 모니터 터치를 활용 에서 길 건너 친구들과 배틀그라운드 두 가지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길 건너 친구들의 경우도 이렇게 휴대폰 사이즈가 아니라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터치도 인식이 잘 되고 게임도 잘 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도 여러 판을 해봤는데 어려움 없이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덱스 모드로 생각보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플립이 PC 강제 모드가 되니까 덱스 모드 때문에 플립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네요. 아, 참고로 게임만 할 때는 에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렐의 경우는 플립6의 경우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에서 게임하면 생기는 발열 정도로 느꼈고, 와 엄청 뜨겁다 이 정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플립6에서는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퍼가 들어가서 발열을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플립5에서 이 PC 강제 모드로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발열을 어떤지 알려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지금까지 플립 시리즈에서는 불가능했던 덱스 모드를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정도 유사한 PC 모드를 강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용한 입장으로선 자잘한 에러가 조금 있지만 생각보다 쓸만하다? 입니다. 게임의 경우도 에러 없이 잘 되고 화질도 4K 60프레임으로 출력이 되고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잘 되더라고요. 물론 정식 덱스 모드가 아니라서 덱스 모드처럼 100% 유저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90% 정도는 유사하게 플립을 활용을 해서 덱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엄청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플립의 경우 발열 때문에 덱스 모드를 넣지 않았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번에 베이퍼 챔퍼도 들어갔고 그냥 정식적으로 덱스 모드를 지원해주면 안 되나요 삼성?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좋은 제품이나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찾아오라고 약속을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니 근데 이렇게 개발자 옵션에 숨겨둘 거면 그냥 플립 덱스 빨리 개발해서 그냥 지원해줘. 아 진짜 이제 폴더블폰에서 티어 구분 좀 그만하고 그냥 솔직히 이 플립에서도 좀 덱스 모드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삼성 알겠죠? 믿을게요.